일단 딴짓하는 사이에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덜덜덜덜덜 거리니까는 우럭 같지. 네. 광어는 이렇게 아이 초리 때 보면은 너무 철썩거려 애가. 수심이 깊다 보니까는 드디어 첫수가 나오고 그다음 어 형님 있어? 좋아 스타트 좋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야 광어다 광어다 천천히 옆으로 그치 옆으로 패스 굿. 자 빨간색에 웨이브 쉐드에 이제 한 수. 직결이 확실히 감이. 네 맞아요. 때리는 감이. 큰돌에 네. 최대한 아니요. 네. 이게 소품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을지 계속 10%씩 깎인다고 보면 돼요 감도가. 뒤에 이트 더. 아니다. 이게 점점 줄이 짧아지면은 괜찮아요. 바닥에서 살짝 들어도 이 단차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운용하는데 바닥 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 세비할 때는 그냥 어떤 거요? 그냥 기성 채비할 때는 아 그렇죠 흰 돌에 하나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 흰 돌의 채비도 나쁜 게 아니라 채비 이제 전환 속도가 빠르니까 끼기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개 해놔요. 두세 개 세컨드 서드로 만들어 놓고 그냥 색깔별로 그때그때 바로 끼는 식으로 한 세 개 정도. 워터멜론, 핑크, 뭐 레드 해가지고 완전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딱 뽕돌까지 다 껴놔서 그냥 바로 로테이션 돌리는 거 세 개 정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그 장점 최대 장점은 그 다 끌어내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직결 채비는 이제 최고예요. 이제 최대 감도 때리 어떻게 입줄이 막 땅 금방이야 땅. 네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어 이거 다 내가 또 안 끼겠네. 잘하셨네. 봤어요? 이럴 때는 썸바를 누르고 썸바 눌렀죠? 네. 잠깐. 어, 이거 썸바 누르고 축축 다니면 쭉쭉 하면서 빠져요. 그러니까 밑걸림이 그러니까 100% 탈출할 수 없는데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해서 타가서 위로. 네, 위로 이게 튕겨서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고 통 이렇게 하면은. 한 10번 밑걸림 중에 한 33번에서 4번 정도 살아 돌아와요. 옆쪽 올라가고 있어요. 터졌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구독자님이 한 마디 잡았습니다. 아, 몸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니 뽕도 주세요. 실수 있는 거라서 이가 큰 강어 걸리면 혹시 모르니까 밥 끊어지는 거 싫어한다거나 네. 네, 그런 것처럼 계속 보여줘야 돼. 계속 걸리지 않고 계속 주기로 가져야 돼. 그러면은 계속 광어가 주시하고 있다가 그 영상 이제 싹 오므렸다가 빵 올라오는 거. 그 속도가 막 1초거든요, 1초. 일단 밑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너무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이게 그 하다 보면 아, 인간은 일단은 아, 험하냐, 험하지 않냐를 일단 구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살짝 들어주기, 살짝 끌어주기, 살짝 들어주기, 요걸 섞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나중에 잘하시면, 아, 씨. 광어 따고 진짜 별거 아니네. 아, 씨. 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아까 우리 구독자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네. 다만, 이제 단차, 뽕돌, 그러니까 네. 뽕돌 호스. 이 네. 상황에 너무 밀리지 않는.
뽕또로스 그리고 단차는 한 50에서 60이 제일 무난한 거. 50이 제일 올라운드고요. 그러니까는 들어주고 끌거주고 하기에는 50이 제일 좋아요. 70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뭐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짝 뽕돌이 바닥에 살짝 대고 가는 전문적으로 네. 대고 단차가 긴 분들은 살짝 이렇게 들어서 뽕돌이 살짝 바닥에서 살짝 대고 가시는 분들이고 네. 일부러 30, 40 줘 가지고 아예 대놓고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외술지처럼 이렇게 걸리실까봐 네.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냥 부양신목만 쓰는 거지 그냥. 어차피 떠서 문다. 그분들은 대신에 이제 바닥이 바닥 높이를 계속적으로 모르니까는 계속 찍어줘야 돼. 대신 단차가 길면은 바닥을 계속 찍어줄 필요가 없죠. 기니까 살짝 섞이는 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긴 쪽도 치우쳐서 안 되고 50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봐서 이제 조절 이제 직결채비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네. 이제 매 쓰는 거죠. 물이 맑고 활성도가 좋으면 높은 게 좋아요. 단차가 높은 게 좋아요. 물이 탁하고 활성도가 안 좋으면 낮은 게 좋아요. 이 정도면 탁한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핑크색보다는. 오! 어우! 오! 내가 떠줄게. 천천히. 왔어. 우리 형님 왔어? 네, 형님. 뺑뺑이 많아요. 네네. 네, 형님 뺑뺑이 많아요. 뺑뺑이가 뭐야? 내연도 앞에 뺑뺑이 많아요. 아, 네, 뺑뺑이. 네, 오, 사이즈 좋대, 네, 좋아, 형님. 몇 자, 형님, 몇 자 예사? 6자? 7자? 6자? 같지가 않아. 아, 뭐야. 네, 사이즈, 수도. 크긴 큰데, 아니, 뭐 올라오는데. 초립대가, 퉁퉁. 사이즈 좋은가 보다. 초립대가 좀 쳐줘야 되는데? 아니, 광어는 맞아. 광어는 맞는 것 같아. 지긋한 거. 올라오네. 자, 올라오네. 뭐야? 자, 이쪽으로. 강하다. 머리 이쪽으로. 괜찮아. 이쪽으로. 좋아. 두 마리째. 오샤. 좋아. 뽕돌이. 내가 지금 트리거에 손가락 하나 걸린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 두 개. 투핀 거. 네네. 캐스팅할 때는 원핀 거. 네네. 이것이 네. 편한데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슬리핑 것도 써도 돼. 슬리핑 것도 이게 손에 맞으면은 네. 손이 크 저는 이제 투핀 거를 주로 쓰는데 네. 손이 크신 분들은 이게 슬리핑 것까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자기가 편한 거 잡으시면 돼요. 두 개가 편한 거 네. 투핀 보통은 저는 투핀 거 추천드려요. 힘이 안 받으니까는 손가락 하나 갖고 이런 거 또 몇 개 만들어 놓으세요. 세팅을 이거를 한 두세 개 더 만들어 놔요. 뽕돌에다 해 다 같이 해서 날려버리면 바로 낄 수 있게. 네. 다른 컬러도 좋고 로테이션도 네네. 같이 색깔 돌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요. 여기는 이따 또 올게요. 여기는. 바닥이 심해가지고 스트레이트 훅 단점이 바늘 걸림 뽕돌 걸림도 생기고 이제 저 바늘 걸림도 같이 생기니까는 네. 와이드가 좀 더 나아요. 아 이쪽도 세팅하시는구나. 네? 아 이쪽도 세팅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두 대이니까는 열심히 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일단 하세요. 내가 해줄게. 아, 제가 할게. 낚시하세요 일단. 네. 낚시하세요. 뽕돌만 줘. 요거잖아. 요거 내가 해드리면. 아침에 잡아야 돼요. 아침에. 네, 알았어요. 아, 저 이제 하려고요. 그냥 보세요. 요거 재밌는 것도 있는데. 하나 매듭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 매듭으로 야 이게 라인이 모질할 때 너무 짧을 때
이렇게 해서 라인을 최소화. 최소화 쓰기. 이건 영상에 안 나온 건데 이렇게 하나 매듭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매듭 한 번 묶어주고 여기서 또 일반 매듭으로 세 번. 세 번이요? 네, 하나, 둘, 셋 하고 대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여기서 거기에 걸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이 짧았을 때. 근데 라인 짧을 때 이렇게 하면은 라인을 많이 안 먹어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은 좋죠. 다운샷 하실 때. 답은 내든 것 같습니다. 아? 내든.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이쪽 뒤쪽 동생은 흰색에 두 마리 잡았고. 뭐야 뭐야 이거 누가 잡은 게 이거? 오, 구독. 네, 제작진. 어이, 구독자님. 오, 됐어. 해냈어, 해냈어. 빨간색에? 구독자님, 빨간색에 나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해냈네, 해냈어. 내가, 네. 이거 먼저 끼세요. 어? 네, 다시. 이거 케이블카이는 요거. 아, 예. 아, 둘. 좀 앞으로 내미세요. 하나, 둘, 셋. 자, 아이오닉스 인쇼와 하데스 라이트 지기 66F.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데 66FF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66F로 교환을 받았어요. 네. 너무 뻗신 것 같아가지고 66FF는 아 66F가 확실히 부드럽고 좋네요. 좋아요, 좋아. 저도 걸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와, 힘쓰는 거 봐라. 제가 갖고 있는 웜 중에서 가장 긴 웜. 리치 테일 웜으로. 오, 크다, 이거. 이건 커. 장담합니다, 형님. 지금 나온 광어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7장은 땡큐. 우와,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네, 천천히, 천천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도킹, 다시 도킹. 오케이. 야. 어, 입질도 좋고. 봤쥬? 길이만 60? 근데 넓이가 너무 없다. 사진 찍어, 사진 가기요? 왔어, 왔어, 왔어. 우리 상이 왔어. 찍어드릴게, 멋있게. 오, 좋아, 좋아. 광어. 레드. 아, 와, 저거 새우웜의 광어. 와, 으짜. 역시 축하드립니다. 어,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와, 새우웜도 멍키네. 진짜 대화같고. 네. 어, 머리만 익힌 것 같고. 역시 고추장입니다. 어? 새우도 고추장웜.
일단 말려서 사용했어. 좀 더 어필력을 올리기 위해서. 요즘에 꼬리꼬치 향이 이렇게 좀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금방 마를 텐데. 히트! 크다 크다 이거. 오. 어, 사이 되나보다. 되죠. 그럼. 그럼요. 쩐쩐쩐쩐쩐쩐. 천천 천천. 잠깐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땡겨. 네, 하나 둘 쭉. 야, 들어봐. 들어 더. 뜰채 플레이 딱딱. 아유 씨, 짧아가지고. 아 괜찮은게. 고추장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추장에다가 꼬리 쪽을 그 저기 뭐지 유성 매직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서 어필력을 좀 더 줬어요. 요즘에 보니까는 그 헤드 고추장 말고 꼬리 고추장이 그 보면 예 네, 그쪽 그런 웜이 좀 잘 먹히더라고요. 깊게 먹었네 얘는. 이거는 그냥 탕 때린 게 아니라 쑥 갖고 가버렸어요. 그냥 입질이. 미끌린 줄 알았어 처음에. 잠깐 형이 놔두세요 형님. 이거 써볼게. 뭐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바로 뺀다 그럼? 네 빼세요. 우리 또 원부자님이 주신 애니폰가?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무 가죽 있죠 형님. 물 쏘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네, 원부자님이 테스트 아니요 주셨어요. 테스트 해보라고 해가지고. 네, 편하긴 편하네 진짜. 자 원부자님 인증 영상. 나는 자 오늘 공통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오늘 대체적으로 그 공 히트 크다 그 이거 크다 형이. 오케이 와 이거는 딱 느낌이. 어 뭐야? 어 안 좀 안 빠졌지? 시마리째다 시마리째. 어. 어 좋아. 힘 좋아. 그래요. 한지가 시마리째다야. 전 다 커유. 오. 맞아 힙스다 맞아. 야. 우와. 우와! 알겠습니다. 대가리 이쪽으로. 이야! 이거 육자 형님? 아니요, 다 했어. 쩔쩔 끝났어. 육자 두 개. 육자 두 개, 오자 하나. 한 마리씩 다 드릴게요. 기다려요. 다미끼 리치테일 빨간색. 이게 지금 확실히 이게 웜이 좀 길거든요. 꼬리가 되게 크고 그래서 확실히 씨알 선별력이
웜 어디 갔슈? 여기. 이 웜 있잖아, 이 담이끼 거. 이게 좀, 아까. 자, 딱 하나 남은 거 우리 조사님께 드리고, 저는 다른 거 테스트 할 거 있어서. 조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더 큰 거. 더 큰 거. 좀 저는 다른 걸로 한번 또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도 한 마리 있구나. 커 형이 어때요? 천천히 천천히. 이쪽으로. 네, 형님 왼쪽으로. 우리 형님 찍어드려야지. 광어다, 핑크에, 와. 힝. 어이. 예, 잘. 와, 씨, 겁나 크네. 어우, 똥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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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씨. 우씨. 자, 아니야, 농입자. 똥 걸렸어. 저세개 먹었구나. 똥돼지. 와, 씨, 똥돼지가 나왔어. 야, 사이즈 몇이야? 와, 제일 커, 제일 커, 형이 더 커. 제일 커, 제일 커. 개우럭 맞아. 뒤에 또 히트. 막 나온다 여기. 어, 우럭. 저것도 개우럭. 나도 히트. 뭐 스무스하게 나오냐 얘는. 에러, 나는 에럭인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나도 우럭. 와, 겁나 커, 씨. 와, 대왕 우럭이야, 이거. 뭐 저쪽, 멈. 드롭봉 해? 네. 날. 아, 싱거 잡은 거. 네? 저는 30. 자, 마지막 한 마리가 잡히지 않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예, 5시가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쉬우신 분은 다음에 또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입항하는데 수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떤 시간에 편하게 지고 계세요.